산불 피해 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에 경계 숲이 조성됩니다. 고성군은 2019년 산불 피해를 입은 성천리에 숲을 복원하고 공원 시설을 조성하기로 경기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. 경계 숲 조성 사업은 경기도가 지원한 7억 7천만 원으로 토성면 성천리 산불 피해 지역 약 3헥타르 면적에 경관님을 심고 산사태 방지 사업을 진행하며 산책로와 정자 등의 쉼터를 설치합니다.